여기 어딘가에 오렌지가 숨어 있다고 하네. 잡아먹히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 아이구요, 빨리 도망가자.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 작품 뽐내기, 정말 멋진 작품을 보내준 우리 친구들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중2 친구들 진아쌤이에요. 처음에는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색을 앞장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놓고 반으로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가운데 선이 하나가 생겼죠? 이제 뒤로 뒤집을게요. 그리고 왼쪽 부분을 이렇게 뾰족하게 접어줄 거예요. 아래 부분부터 한 번, 위에도 한 번 더. 그리고 오른쪽 부분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 뒤로 뒤집어 주세요. 가운데 선이 하나가 보이죠? 이 선을 따라서 아래 있는 부분을 들어서 그대로 위로 올려 접어 주세요. 가운데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선이 하나가 있죠?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 이쪽 선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접어 줄 거예요. 오른쪽 부분을 들어서 아래로 내리면서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그리고 뒤로 뒤집어서 지금 방금 만든 표시선 있죠? 그 선을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접었다가 펼치기. 그리고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쪽 선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접어줄 거고요. 그 다음 다시 펼치고 뒤로 뒤집은 후에 또 여기 표시선이 보이죠? 이 선을 따라서 그대로 접었다가 다시 한 번 더 펼쳐줄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종이 한 장을 들어서 또 한 번 펼쳐주세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모양이 가운데 부분에 생겨져 있을 거예요. 그때 뒤로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모양을 돌릴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종이를 살짝 들어서 보면은 종이 안쪽이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이쪽 안쪽에 있는 종이 부분을
그대로 빼주세요. 그 다음 여기 선에 맞춰서 다시 종이를 닫아주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이 종이 안쪽에 표시선이 하나가 보일 거예요. 여기 있는 표시선, 가장 아래에 있는 선이죠. 이 선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위쪽에 있는 종이를 잡아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서, 그럼 안쪽이 이런 식으로 접히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도 표시선이 하나가 보이죠. 이 표시선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선이 안쪽에 들어가려면 옆에 있는 종이가 위로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부분을 손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바깥으로 종이가 나오게 되죠. 원래는 안쪽에 있었던 종인데, 오른쪽도 똑같이 해볼 거예요. 안쪽에 있는 종이를 펼쳐서 먼저 이 표시선을 따라 종이를 접어주고, 가장 아래에 있는 표시선 있죠? 이 표시선이 안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위에 있는 종이를 아래로 내리면서, 그리고 안쪽에 종이를 봤더니 표시선이 되어 있죠? 이 표시선을 또 안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옆에 있는 종이를 그대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종이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부터 접어줄게요. 우리 오른쪽에 보면은 종이가 이렇게 한 장이 위로 들리죠?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아랫부분을 들어서 이렇게 한번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펼쳐 있을 때는 이런 모습, 그리고 올려 접었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위쪽을 바로 바라보게 되면은 여기 표시선이 있어요. 이 표시선을 따라서 그대로 종이를 들어 위로 올려 접어주고, 여기 연두색깔이 보이죠. 이 선을 따라서 연두색만큼 옆으로 넘겨 접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접었던 부분을 다시 펼칠 거예요. 이 안쪽에 종이를 보면은 이렇게 벌어져요. 안쪽으로 벌어지죠. 이 안쪽에다가 지금 방금 펼쳐놓았던 이 부분을 넘겨 접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 넣어 접어주기.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다시 닫아주게 되면은 겉에서 봤을 때는 아무 모습이 안 보일 거예요. 연두색이 안 보이죠? 안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여기 표시선을 따라서 위에 넘겨진 종이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똑같이 왼쪽도 접을 거예요. 여기 위쪽에 있는 종이를 먼저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살짝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접어주고, 여기 위에 바로 표시선이 보이죠? 그 표시선을 따라서 또 한번 위로 올려 접어주고, 그러면 연두색깔이 보일 거예요. 여기 있는 연두색 부분을 이 가운데 표시선에 맞춰서 그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넘겨 접어주고, 종이를 살짝 들어서 지금 넘겼던 부분을 다시 펼치고, 여기 안쪽을 보면은 이렇게 공간이 보이죠? 이 공간 안쪽으로 이 연두색 부분을 그대로 넣어 접는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넣어 접어주기.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 다시 이 표시선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 접어주세요. 그러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종이의 방향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종이를 뒤집을게요. 자, 우리 가운데 부분을 보면 아까 전에 다이아몬드 모양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오른쪽에 있는 이 선을 따라서 위에 있는 종이를 그대로 이렇게 넘겨줄 거예요.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그냥 넘기지 말고 여기 표시선들을 다시 진하게 만들면서 넘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 아래에 있는 표시선도 조금 진하게 생길 수 있도록 여기 종이를 조금씩 이렇게 모으면서, 위에도 모으면서 이렇게 넘겨줄 거예요. 그리고 옆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또 보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잘 표시선이 생길 수 있도록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양 옆부분을 손으로 잡고 이렇게 잡고 살짝살짝 누르게 되면은 입이 벌렸다가 다시 닫았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우선 종이를 다시 돌리고요. 입이 너무 뾰족해요. 이 뾰족한 부분을 조금 뭉툭하게 접을 거예요. 입을 살짝 벌려서 위에 있는 부분 살짝만 안으로 접어주고, 접혔죠? 그 다음 다시 입을 닫고, 아랫부분도 여기 위에랑 마찬가지로 여기 남아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만큼만 살짝 접었다가 펼치고, 다시 입 벌려놓고, 지금 여기 표시선 살짝 보이죠? 이 표시선을 따라서 위로 올려 다시 접어주세요. 자, 그 다음 아까 전처럼 다시 입을 모으고 여기 양 옆부분을 손으로 잡고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입이 잘 움직여지겠죠? 자, 이제 눈 부분만 붙여볼게요. 눈은 우리 레인보우 주황이를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쓰는 하얀 색깔 종이를 준비해주고요. 여기 위에 부분에다가 눈을 하나씩 붙여줄게요. 그러면 짜잔! 주황이 완성!